오클랜드에서 이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자고 이제 1월 29일 오클랜드 남섬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공항을 지금 막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클랜드 공항에서 퀸스타운 공항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뉴질랜드 북섬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이제 남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것처럼 북섬에서 남성까지 가는 비행이 1시간 30분 정도 써야 됩니다. 벌써 남섬에 산을 보니까 눈이 저렇게 쌓여 있네요. 역시 남섬은 추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남섬 퀸스타운은 인구가 14,300명 정도, 2016년 기준입니다. 뉴질랜드 남섬 오타고 지방에 있는 도시다. 2016년 기준 더니든에 이어 오타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해당한다. 와카티프 호 기슭에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익스트림 스포츠가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다. 퀸스타운이란 이름이 정식으로 주어진 것은 1863년이다. 퀸스타운은 빅토리아 여왕과 어울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여왕의 명예를 비행기 속에서 부호들의 별장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 그리고 건너편에 섬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가 거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기는 전부 골프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켈비나이드라는 골프장. 자, 이 퀸스타운의 77km의 호수, 최고 수심이 아주 깊은 호수예요. 그리고 저기 고개를 돌려보세요. 이제 저 뒤에 저 산 보이죠? 네. 저 산이 바로 유명한 반지의 제왕산 리마크블 산입니다. 해발 2343m.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들 아니 밥 먹고 나도 얼굴이 드러운 얼굴 찍으려고. 아유, 그게 더 멋있어요. 효과를 봤대. 컬처한 모습. 맛있게 먹었어? 네,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어디 식당인데요? 유라. 여기 한식당이죠. 유라, 저 형은 어제 그거 유황 하나 먹었는데도 살 빠졌대. 넌 어때? 넌 어때? 퀸스타운의
스타벅스랍니다. 스타벅스 최고의 관광객이 무려 연간 130만 명이 온다니까 이 도시가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도 있고. 저 지금 퀸스타운이요. 퀸스타운. 와, 퀸스타운 여기 있어요? 퀸스타운이 뉴질랜드 북쪽에 있겠다.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습니까? 네, 남쪽. 여기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비보다 긴 것 같아요. 퀸스타운이가 좀 기분 좋지? 네. 아. 할머니가 같이 왔니? 아, 엄마랑 같이 왔죠. 엄마랑 같이 왔죠. 네.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야, 엄마가 젊어져 버렸습니다. 네. 야, 여기 오니까 좀 이국적이고 좀 그렇지 않나? 네, 좀 그렇기는 해. 좋아. 시청자 여러분들 한마디 하세요. 여기 좋아. 어딘데 좋아? 그 딱히 뭐 할 말이 없는데. 퀸스타운? 아, 그 퀸스타운이 좋다는 거. 다 그 뉴질랜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한국 빼고 모든 나라 다 좋아요. 남섬 퀸스타운입니다. 한 30분 동안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비는 약간 간간이 내리고 자신 하고 있고 나 기념 뭐요? 이거 좋네. 내가 이걸 샀거든요. 그럼 이거 없는 걸 사야겠잖아. 좀 골라. 나 이게 제일 낫네. 예. 그 밑에 이거랑 맞네. 양은 신발을 같이 데리고 놀아.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퀸스타운, 뉴질랜드 남섬에 퀸스타운 호수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풍광이 너무 아름답고 일단 4시부터는 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보트.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온 이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 해변에서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재밌는지 다 늙어가지고 저렇게 찍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잠을 깨다. 아름다운 경치와 친절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아침을 맞이하세요. 여기가 퀸스타운입니다. 1862년에 쇼더버강에서 골드가 발견 이후 도시는 급속히 발전하고 인구도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골드가 고갈되면서 인구는 수백 명으로 격감하고 만다. 현재는 고원의 피서지 같은 분위기로 다양한 종류의 활동 거점이 되고 있다. 여름에는 번지점프와 패러글라이딩, 골프, 호수에서 제트보트, 낚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주변 코로네 피크와 리마커플스 같은 스키장에서 스키 스노우보드, 증기선의 관광 카지노에서 도박,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다. 퀸즈타운은 번지점프 발상지로 유명하다. 작은 마을이지만 숙박시설, 음식점, 선물가게 등이 갖춰져 있다. 연간 약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퀸즈타운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에로우타운은 골드 러시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이다. 에로우타운에서는 금 발견 당시 역사적 자료 전시 등을 볼 수 있다. 단순하고 소박한 아로우타운은 인기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유튜브 영상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후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